안 부른다고 바로 가는 싸트나는 여자 아니야. 오빠 어깨 기대봐. 난 기대를 한다고 바로 기대는 산티나는 여자 아니야. 일어나 윤정이도 일어나지. 얘 좀 봐. 아, 알았어. 자, 자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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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문양이 불러간데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? 제가 가볼까요? 냅둬, 엄마가 데려오게. 괜히 건드렸다 또 성질낸다. 그래, 그래라. 언니네 와서 같이 점심 밥 먹자고 했어요. 리메이크 사진 찍자고 하면서. 뭐 찍는다고 달라지겠냐? 시도 안 하는 거보다 낫다고 봐. 올까 모르겠다. 은영이가 집이 있는데. 조금만 마셔. 밥 먹고 물 많이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. 오늘 어머님한테 갔다 오자. 안 그래도 좀 전에 올케한테 전화 왔었어. 오라고. 가족 사진 찍재. 잘 됐다 그럼. 겸사겸사. 은영이 태연해서 와 있나 봐. 잘 먹었습니다. 한 5분 있다가 이따가. 알았어. 간다고 했어? 당신하고 의논하고 연락해 보겠다고 했어. 처제 볼 수 있겠어? 은영이가 날 보고 싶지 않을 거야. 아니, 네 생각 묻잖아. 내가 뭘 할 수 있겠어. 할 수 있는 게 없어. 기껏해야 생각해낸 게 저련이고.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? 가만히 있는 거 할 수 있어. 꼭 뭘 할 필요 없어. 너 꼭 뭔가를 움직이고 해결하려고 그래. 넌 가만히 있어. 처제 아무 잘못 없이 길 가다가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돌 맞았잖아. 아니 처제 입장에서 보면 알고 보니까 돌 던진 사람이 언니잖아. 맞아. 이 상황에서 네가 보고 싶겠니? 일어났어? 엄마. 너 밥 먹으라고 들어왔는데 자서 깰 때까지 기다렸어. 깨우지. 참 고지식하시다 우리 엄마. 그러면서 언니는 어떻게 받았어? 그냥 안 받았지. 흠씬 두들겨 패줬지. 네 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신나게 맞았다 나한테. 진짜? 근데 너 좋아하는 것 같다? 나쁘진 않아. 이왕 때리는 거 다리 확 부러뜨려 놓지. 나한테만 맞은 게 아니라 온 동네방네 북댔었어. 더 좋겠다. 학교 선배한테 붙들려가가지고 혼나고 나는 사이코 엄마 소문났어. 더더 좋겠다.
엄마 그건 아니다. 엄마까지 왜? 그렇게 되더라. 발 없는 말 천리가고 왜곡되고 와전되고. 그 아파트 팔고 빨리 이사가야 될 텐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나 봐. 다 모르는 일이 많았구나. 너도 요담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. 넌 꼭 하나 아니라 둘 낳아서 키워야 돼. 나만 당할 순 없잖아. 너도 당해봐야지. 엄마, 나 5학년 때 엄마가 나한테 언니 반만 해봐라 한 거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. 내가 그랬어? 기억 안 나는데? 내가 보니까 부모들은 자식한테 자신들이 상처 절대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. 참, 내가 부모가 왜 돼갖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. 은진이는 은진이대로 엄마 때문에 엄마 기쁘게 해주느라고 엄마가 결정한 대로 살아왔다고 원망하더라 전번에. 나한테도 그러더라. 어? 엄마 아빠 기대 때문에 자유롭게 못 살았다고. 네가 부러웠다고. 아, 그거 말 돼? 말 안 돼. 진짜 네 아빠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?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부모 탓하는구나. 진철이는 뭐라고 그러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. 언니 안 온대요. 그럴 줄 알았어. 왜 쓸데없는 짓 했어? 언니도 온다 그랬어? 어, 내가 이벤트 만들었거든. 이 사진 기억나? 어떻게 찍었는지는 기억 안 나?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래. 엄마 아버지 너무 힘드시다 요즘. 며느리 노릇 좀 하고 싶었어. 제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몇 시야? 밥 먹을 시간. 결혼하고 내가 한 번도 당신한테 밥 차려준 적이 없었잖아. 당신은 정말 뭐든 하면 제대로 하는구나. 진짜 감동이야. 당신은?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고 한 바퀴 돌다 왔어. 먹어. 이혼하고 당신 보란듯이 멋있고 나이 10살쯤 어린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당신한테 받은 돈으로 음식점 열어서 돈도 많이 벌고 당신 보란듯이 당신한테 그런 복수를 꿈꿨어. 근데 현실은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. 그러니까 복수 물 건너간 거야. 당신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 있는데 이대로 같이 살기 너무 자존심 상해. 당신 정말 못됐는데 왜 당신한테 가는 내 마음은 멈춰지질 않는 거니? 왜 잘해주는 거야? 추억여행까지 왜 하자 그런 거야?
척을 만들면 어떻게 미련 없이 헤어지니? 밥부터 먹어 우선. 그래도 당신하고 헤어질 거야. 당신하고 예전처럼 그런 결혼 생활은 이제 못해. 그 집에 못 들어가. 다신 그렇게 못 살아. 알아. 우선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자. 먹어. 어? 와 계셨네요. 부동산 갔더니 오셨다고 해서 와봤네.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이 가게 제가 치매놓고 사장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. 대박나실 거예요. 좋으시겠어요? 든든한 매형이 있어서. 네, 좋습니다.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우리 회사 거래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? 제가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고 도움청할 일 있으면 할게요. 꼭 요청해주세요. 네. 시간 딱 맞춰오셨네요. 내가 원래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야. 제가 일하는 작업 공간이면서 살림집이에요. 좀 춥지 않아? 괜찮아요. 앉으세요. 꽃게 마늘 볶음 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에, 어떻게 앉자마자 물 먹어? 아니. 어떠세요? 꽃게 껍질째 튀겨서 키토산이 풍부하게 살아있답니다. 되게 바삭하다. 두 번씩 튀겨줘서 그래요. 요즘은 미경 씨보다 어머니를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. 미경 씨는 이혼하는 거예요? 몰라 나도. 같이 여행 갔어. 그러고도 이혼한대. 뭔 주접들인지. 요즘 애들은 참 복잡해. 이혼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. 이혼이라는 게 원래 복잡해요. 이혼 자체가 힘들어요. 상대에 대한 미련 없어도 이혼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. 안나, 그래도 넌 한 번 해봤으니까 또 한 번 하는 거 힘들지 않을 거야. 네? 난 안나가 이혼했으면 좋겠어. 왜요? 넌 바빠. 일도 바쁜데다가 남편까지 챙겨줘야 돼서 시간이 없잖아. 나하고 보낼 시간이 너무 없어. 오늘도 내가 오게 만들었잖아. 어머니. 그렇다고 내가 안나를 아주 좋아한다는 건 아니야. 그치만 그 나이에 왜 남자한테 얽매여갖고 살아? 난 남편 주고 내 맘대로 속편하게 사는데? 넌 결혼 한번 해봤잖아. 왜 두 번 했니? 안나 너 보면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. 어머니. 전에 먹었었던 그 연어 쌈밥 맛있었는데 그냥 밥 말고 쌈밥 해주지. 어머니. 저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쭤보는 건데요.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뒤늦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. 뭔 소리야? 혹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야! 나 여자야! 알았어. 내일 오전에 미팅 잡어. 그래. 내일 7시까지 집으로 와. 어? 오늘 바쁜데 일도 못 보고 여기 있었던 거야? 내일로 옮겨놨어. 요즘 좀 그래.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숙연해지는 분위기야. 당신 힘들겠구나.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야.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지. 근데 당신이 왜 그런 거 신경 써? 막상 나도 나가서 일할 거 찾고 하는데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. 장사에서 성공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너무 어렵지. 당신이 나를 엄마로 여겼듯이 난 당신을 아버지로 여겼나 봐.
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보호 당신한테 바랬어. 그러고 보니 한 20년 해줬네 아버지 노릇. 수고했다 당신. 혜왕이 혜준이한텐 어떻게 누가 얘기해? 당신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? 이혼은 확실해. 감정이 오락가락한 거야. 감정은 왜 이렇게 너저분한 걸까? 왜 깔끔하지가 않고 질질대는지. 내가 정리해줄까? 어떻게? 당신한테 키스할 거야 지금. 왜? 하고 싶으니까. 난 하고 싶지 않아.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놈이야. 그리고 당신 아직 내 거야. 없잖아요. 도움이 계시지만 음식은 제가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. 뭐 만들어줄 건데? 고기 좋아하시잖아요. 청경채 올려서 웰빙으로 만들어봤어요. 스테이크는 고기만 좀. 특별하게 잘하는 거 필요 없어. 네. 저하고 음식궁합이 살짝 빗나가는 것 같아서 고기로 했어요. 해왕의 매하고 맞아 난. 그래도 먹을만해. 네. 반갑습니다. 형님. 왔냐? 예. 왔니? 네. 애민, 오늘도 안 들어오냐?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. 편하게 계세요. 편이 어떻게 있냐? 니들이 그런데. 입맛 없어 아무것도 못 먹는다, 내가. 형님도 드실래요? 아니. 우리 얘기 좀 하자. 술 한잔 할래? 마음 어지러울 때 술 마시는 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합니다. 아직도 내 원망하니? 아니요, 끝났어?
네, 가게 감사해요. 그거 어머님이 말해주신 거야. 누차 얘기하지만 넌 우리 가족이다. 왜 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냐? 누나하고 제 인생을 같이 묶어서 누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. 형님이 아빠처럼 대해주신 거 알아요. 그래? 난 나 혼자 너 짝사랑하는 줄 알았다. 아휴,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. 그렇게 힘드니. 전 아직 생생한데 나이 드신 거 맞는 거 같은데요? 그러게, 술이나 한잔 하자니까. 결국 마십니다.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. 누나하고 얘기했어요. 서로 거리 두고 서로 인생 살자고. 잘했다. 나도 누나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. 이혼 진행 중이신 거 아니에요? 이혼하면서 연애 중이라고 보면 된다. 그게 말이 돼요? 세상에 어떤 관계도, 특히 부부관계, 다 같은 듯 보여도 조금씩 달라. 부부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. 남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여도 두 사람만 만족하면 난 된다고 봐. 사랑도 마찬가지야.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해서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.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에 달려있어. 나 때문에 네 사랑 피해 입은 거 맞아. 단순할 수 있었는데 너무 복잡해졌어. 근데 말이야, 난 사랑의 힘을 믿어. 그리고 널 믿어. 전 지금 절 못 믿겠어요. 저에 대한 믿음 회복 중이에요. 제가 극단적 상황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봤어요. 근데 그게 끝인지 아님 더 갈 수 있는 사람인지. 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싶어요.